이번 에피소드는 2.8 컴패리전입니다. 컴패리전은 비교라는 뜻이에요. 컴패리전 이걸 컴페어, 컴페어가 비교하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ISON 그죠? 합해서 이게 명사가 된 거죠. 명사. 컴페어는 비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비교하다를 명사로 바꾸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한다. 같은지 다른지 비교한다.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요. 첫째는 크기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같은지 다른지. 같은지 다른지 비교. 두 개를 두 가지로 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은 주로 불린 값이 도출돼요. 불린. 이거는 참 아니면 거짓. 그죠? true or false. 비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그러면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console log 그래서 1은 2보다 크다 라고 한 거예요. 크다 작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거 작거나 뭐 크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 화살표 같네요. 작거나 크다 이렇게 될 거. 그죠? 다음에 작거나 뭐 어떻다 할 때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또 작다 이렇게 하고. 같다는 표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퀄 이퀄 하는 경우가 있고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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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가 있어. 이퀄 세 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이 결과값은 다 되게 뭘 리턴하느냐니까 불린값 true or false를 리턴하게 됐어요.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결과값이 맞으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1이 2보다 크다.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console log에서 문자와 그죠? 문자 A가 2보다 크다. 그죠? 이 경우는 nonsense예요. 근데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답은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자와 숫자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려면 문자와 다른 문자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하지 말라는 거는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된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자바스크립트를 돌려보면 되긴 돼요. 비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니까 그건 자바스크립트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A는 B보다 크다. 이것도 false가 되겠죠. 왜냐하면 알파벳 순으로 봤을 때 D에 나오는 것이 뭐 어떻게 되나요? 더 큰 값이 돼요.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만약에 A, B, C하고 A, C, B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러면 역시 A와 A는 둘 다 같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와 C를 비교해 봅니다. 그렇죠? C가 B보다 더 커요. 그런데 A, B, C가 A, C, B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얘도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냅니다. 첫 번째 거 비교해 보고 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 글자 비교해 보고 답이 안 나오면 세 번째 글자 비교해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같다 다르다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뭘 할까요? 제로 equal false다. 그러면 제로가 false인가 하면 이렇게 이미 빨갛게 불이 떴죠.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어떤 결과는 나와요. 혹은 이런 true다. 이런 true이다. 이런 false이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은 뭔가 여러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빨갛게 표시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그런 것을 그런 기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1하고
예를 들어서 A하고 같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죠. 답은 false로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는 처음부터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다 하더라도 별의별 것이 다 동작을 하고 또 결과를 내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외에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것은 대문자와 소문자 또 하나 볼까요? 대문자.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하고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대문자니까 말 그대로 대문자. 얘는 소문자니까 대문자 클 대자니까 더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자가 같은 뜻의 다른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보다 더 커요. 따라서 폴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렇게 비교를 하란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equal 규를 넣는다거나 한 두 개를 넣거나 세 개를 넣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비교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럼 equal 규가 두 개가 있는 경우와 세 개가 있는 경우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있고 지금 예제 보면은 1. 자, 요 경우. 요 경우도 이거는 참이 나옵니다. 이거 하면 true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자와 숫자를 크기를 비교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자바스크립트의 크기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요 정도만 크기 비교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equal 두 개가 있는 경우와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true equal 1이다. 그러면은 얘는 true가 나와요. true가 나오지만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true하고 1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동작시켜보면은 동작은 해요.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는 나오지만은 이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pulse는 제로다. 이러면은 마찬가지 여기도 또 답이 true로 나옵니다. 컨솔로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갛게 표시된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를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그죠? 왜 false라고 하는 불린 값하고 0이랑 숫자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equal 기호가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2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설명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가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니까 설사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다양한 비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permit라고 할까요? 글자가 좀 흐리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이거 훨씬 더 잘 보이죠? Although JavaScript permits various comparison among different data types such as number and string. String, number and boolean. Number and boolean. Or string and boolean.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어떤 숫자와 string, 숫자와 boolean, string과 boolean 이런 것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should not compare different data types.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 간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재들 보면은 별의별 희한한 비교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onsole log 해서 0, 1. 1과 true 같으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나 혹은 또 뭐예요? 01 이걸 01로 해서 011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줘요. hold 인용부를 넣잖아요. 그럼 스트링이 된 거죠. 스트링으로 만든 것을 이것이 1과 같으냐 혹은 얘가 1보다 크냐 혹은 얘가 1보다 작으냐 이런 식의 어떤 교재나 설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가 다 나와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숫자긴 하지만 그걸 이 홀 인용 부호로 둘러싼 시점부터 얘는 스트링이 된 거예요. 스트링하고 숫자를 왜 비교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거는 불림이잖아요. 그죠? 얘는 스트링이에요. 숫자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것 역시도 결과는 나와요. true 혹은 false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true가 나오고, 그죠? 0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false라는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false는 false고, true면 true고, boolean은 boolean이고, 숫자는 숫자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어쩌다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허용해 주게 됐기 허용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쓴 코드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 상식에 벗어난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항상 상식에 맞고 기본적인 우리 어떤 개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칙과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